야스. 오. 네, 오늘 선우 생일 이후 파티에 와주신 엔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파티에 친구들을 이제 직접 초대를 했는데, 네, 오면은 반갑게 맞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오시면 뭐 요거는 뭐 하이파이브, 뭐 여기 허그도 있고요, 여기는 뭐 주먹 이제 빵 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제가 귀족 인사로 이제 맞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러볼 건데, 네, 이제 그냥 불러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 예스, 예스. 네, 어, 되게 스웩이 넘치는 친구분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또 불러볼까요? 걸음이 좀 느리신데 다 스웩이 좀 있으신 분들이신가 봐요. 아, 귀족 인사. 아, 예스, 예스. 네, 하시죠. 다음 세 번째 누구죠? 어딨죠? 세 번째? 어이구야? 뭐야? 뭐야? 네, 어떻게 인사하실 거죠? 아, 아, 야스. 예. 전기 통해. 야스. 네 번째. 예스. 네 번째 분 누구죠? 아이고, 뭘 드시면서 오시는데 뭐지? 오! 오, 생일컵! 뭐야? 오, 이거 이거 어디야, 어디야? 이거. 어디 가세요? 숙소, 숙소. 바이바이. 잘 오세요. 한 바퀴 도네. 와, 여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컸네. 예. 진짜 나만 말하고. 어, 안 돼! 누가 그래? 아, 오케이. 뒤 조금 화났어요. 조금 누구야 이거? 조금 화났네. 화가가 만거 아니야? 조금 화났어. 야. 네. 자, 이렇게 NIP 다 모였습니다. 야. 여기 있는 두 명은 그 좀 한 분 늦게 온다고. 좀 저기 발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해볼까요? Finding Joy. 안 보이 안 보이네? 보이네? 진짜 안 보이는데? 제일 안 보이는데. 제일 좀 보이네. 안 보이네. 오케이. 제가 그만하다. 자,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그럼 제가 아, 잠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나올 기회를 드릴게요. 뭐죠 이거? 어, 뭐야? 뭐야? 제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모자를 숨겨놨나 뭐야? 형이 왜? 안 웃기면 안 돼. 뭐야? 어, 뭐야? 제야, 영수증 어떻게 해? 아, 제야, 입 돌아간다 그러다. 이거 안무 좀 잘해. 좋아. 일단 저랑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 일어났어요. 아, 어. 아. 진짜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다. 네. 아, 네. 한 명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맞네. 오, 뭐야? 뭐야? 갑자기야. 어디 갑자기야? 샤오 대칭! 등장은 화려하게 하네. 나 이거 되게 민감하거든. 깜짝 놀랐어. 어디 있었어, 니키? 자, 인사 뭐라 하실 거죠? 아, 예. 야! 예! 네, 이렇게 인사를 다 해봤는데요. 에이, 힘드네요. 되게 인사를. 네. 어. 자, 이제 요 저희 생일상. 와, 대박인데? 늦은 시간이라서 이제 과일로 이렇게 와, 역시 할 수 있네. 이것도 멋있다. 이거 뭐 선우가 좋아하는 과일도 아닌가요? 네,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컨셉이 조금 유치원 뭔가 어린이집 잔치 컨셉이야. 아,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요구르트 다들 더 어렸을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 맞아, 이거 무조건 먹었어. 이거 NIP 요구르트 아니야? 요구르트 그리고 또 뭔가 이런 것도 학교에서만 하는 살짝 그런 건데 이렇게 맞아. 또 맞아요. 이거 사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얻어먹어야지. 맞아. 무조건. 이렇게 좀 여기에 이제 그 총알 꽂자. 맞아. 총알 감싸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 돈이면 그냥 케이크 사겠어. 그러게. 와, 이 케이크 대박인데요. 커스터마이즈가 됐어. 와, 이거 네. 뭐 이게 먹을 수 있나요? 사실 이 메타몽 친구를 얻는 게 저의 아이디어였어. 와, 메타몽이 뭔가... 사실 근데 메타몽 이거 뭐예요? 선우를 통해서 알게 됐어. 이게 제가 하는 그 그립톡인데 이게 그건 아는데 이게 어디서? 예, 네, 그 핸드폰 그냥 입방으로 산 거 아니야? 맞아. 그립톡이고. 그러니까 그 핸드폰 뒤에 달린 아니 그거 되게 좋아. 안 떨어뜨리고.
너도 있, 이렇게 했고 있었어 있었지. 그립톡을 모른다. 그립톡은 알지. 그립톡은 알아. 아무튼 네 제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예. 와, 그립톡 몇 개 정도 너무 귀엽다. 팬분들이 아는 선우의 이름이랑 조금 다른데 이거는 아 맞아요 맞아요. 설, 이거 설명을 잘 골라.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이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정말 정일라 안 돼 정일라. 이거 방금 약간 흔들렸어. 디테일. 아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이게 직접 제작 주문 이제 하잖아요. 할 때 원래 SUNO 원래 제 이름이 그거잖아요. 이니셜 할 활동명. 네. 그래서 할 때 활동명은 딱 그건데 W가 들어갔네. 네 여기서 잘못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UNWO로. 근데 원래 본명도 그냥 O예요. 원래 본명은 SEONWO예요. SEON 선 해가 선 어때 선보다는 선 선인 약간 성 선우 선 그런 S U N G 선 yes 유원지 네 아무튼 그런 했는데 좀 크다. 이름이 좀 그런 게 아쉽긴 하지만 뭔가 살짝 오늘 민트 색깔이랑 아, 좀 오 이거 그거 아니야 카니발 그때 할로윈 때 너 입었던 아, 그 수박 그 주먹왕 오 맞아 바닐로 아 맞다 그거네 그거 그 밑에 그 맞아요 그쪽만한 그 맞아요. 엔진분들. 오 이거 이 커스트 이 디테일 이 약간 머리핀에. 맞아요. 나 주영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머리핀. 맞아요. 주영아 라이프. 그거 맞았어요. 재밌어요. 그거 재밌어요. 이 아랫게 민트인가 봐요. 민트예요 설마 이게 이거? 무슨 맛이에요? 그냥 초코 케이크인 것 같은데 한번 아 식용색소가 들어가. 끝나고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델랑 말이야.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야. 후반부. 아니, 묻었네 여기. 아, 누가 그렸어요? 묻었어요. 누가 그렸어요? 니키가 그렸어요. 니키가 시작 전에. 저거 누가 뭐야? 누가 그렸어? 그리다 말았어요. 그리다 닮았는데 좀. 나이 한쪽 눈이 좀 중이병을 걸렸어. 짱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는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직접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버스 두 번도 봤다. 진짜? 아, 두 번이나 봤어요. 오 진짜? 네 트리트먼트 받을 때 어릴 때 봤어. 우와 야 선우 버스 근데 좀 부럽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여기 감싸 다니는 거죠? 근데 완전 네, 버스 전체 다 전체를 다 볼 수 있어. 와 대박이야 진짜. 와. 감사합니다. 그 여기 저희 사옥 앞에도 그거 있잖아 카페. 카페 아 맞아요. 진짜 대박이야.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건가? 가면은 아, 이런 거 주시지 않나? 직접 가서 내가 샀어. 아 진짜? 장난이야. 뭐 있어? 여러분 뭐 진짜 안에 있어요? 정원이 형도 이뻐 진짜 있네? 이거 되게 선호스러워 알록달록 발견하네 이렇게 꾸며주실지 몰랐는데 제가 어. 등장할 때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오 센스 컨셉 센스. 오 여기 복숭아도 감사. 있다 근데 지금 그 할림 야 누가 벌써 또 먹으래 거기 버스 잡고 다니는 아 맞아요 엄청 오랫동안 선우 형 생일 걸리고 있어요 야 얘 뭐, 먼저 먹었어요 왜요? 한참 다 같이 먹어요. 요구르트 좋아할 나이네.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먹고 시작할까요? 어, 그럴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저 이거 하나 아니죠? 빨리, 전 사실 아, 아니지. 아, 근데 이게 제가 브리핑 받았을 때는 저희 다 같이 먹는 거였거든요. 어, 그래요? 활동 이게. 아, 그럼 또 먹으면 되죠. 먹어도 돼요. 잠깐, 아, 예,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따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보호자가 생겼는데 아, 드릴게요. 야, 아 감사합니다. 보호자가 생겼어요. 필터가 생겼어요. 필터. 안 잡고 지금. 아 먼지 들어갈까 봐. 아 최신한 디테일까? 보호자 요구르트. 오. 근데 이거 요구르트 얼려먹 맛있다. 엔요로 건배. 얼려먹. 어 엔요 건배? 아 이거 무조건 여기 아래로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알아요? 이빨 시야로. 이거는 안 되고 다른 요구르트. 아 그냥 요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너무 단단해요. 야 이빨 아파. 아 근데 이거 지금 이름이 N요에서 N요를 준비해줘요 N-N-N-이에요 N-N-이에요 이야 N-N-이에요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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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 캐릭터. 아 맞아. 어, 기억 안 나. 아무튼 맞아. 어, 다 같이 안 먹어요? 한번 치얼 사죠. 치얼. 그러면 선호가 생일이니까. 그러면 네. 그거 해주세요. 건배사를. 사실 그거.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요거 우리가 남이가 그 뭐예요? 원피스? 몰라. 몰라. 남이. 네. 제셨잖아요. 제. 오케이. 네. 쓰리. 짜증. 쓰리 톤을 왜 했지? 어 맛있어요. 오. 진짜요? 벌써 드셨어요? 아니 약간 손에 묻어가지고. 와 유산균 냄새 진짜 많이 나. 이게 향을 원래 맡아야 되거든요. 제가 또 저희 멤버들 건강 챙기려고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이 오. 많이 들어간 아연? 아연이 많이 들어간 요거를 직접
흔들면 향이 좀 없어. 뭔가 이름 같다. Okay, cheers everyone. 예. Yeah. 예. Yeah. 아, 자, 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okay. 아, 일단 오늘 저희 생일 잔치 오신 멤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NF는 위하여. 야! 저 이런 거 맨날 하지 마. 잘못했어. 아, 오늘 NF 위하여. 여기 총 있었으면 니키가 이미 불었을 걸요? 진짜 그거는 아니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좋다. 그럼 할까요? 네. 계속 맞게.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해 주셔야 되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지우개는 이거 이탈리안산. 오케이, 따라하겠습니다. 할게요. 230년. 선우생. 골드 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건배를 빨리 해 버리. 건배를 몇 분 차고 있는 거야? 렛츠 고. 렛츠 고. 아, 차고 가지고. 야. 선우생이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뭐야? 가능해? 선우 형 생일. 왜요? 가능해. 간단한데. Cheers. Cheers. My. 야야 오오오 쟤 뚝뚝뚝 소리야. 네? 안 아, 저, 멋있다. 저번이 때도 이거 했었나요? 네? 이거? 일단 제 생일 때는 안 했어요. 제 생일 때도 안 했어요. 내 생일 때 먹는 게 뭐 없었어? 아, 내 생일 때는 그냥 동생이 몇 분 있었어. 동생이 몇 분. 야, 너 왜 불리고 있어? 야야야, 진정해. 어, 진정해. 니키 니키가 진짜 너무 많아. 요구르트 끈적거리는데. 뽑는다. 야, 물티슈 거기 있어. 암연습실에 지금 지금 신성한 이 하이브 안 암연습. 야, 물티슈만 딱 보고 지금 바닥에 지금 요구르트 흘린 거임? 맞아. 저 정도면 하이드로 펌프인데? 레전드인데? 너 이거 오. 야야야. 아, 저 뜨거. 진짜 요구르트 흘리고.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오늘 난 상태 뭐? 난리 법석이네요. 여러분, 바나나는 운동 후에 먹는 걸 좋아해요. 바나나가 그렇게 그 되게 흡수가 빠르대요. 그래서 바나나가 운동 후에 먹으면 최고예요. 야, 아, 진짜. 레전드네. 물티슈 사실. 어우. 아, 좀 괜찮아. 여러분 진짜 요구르트 흘리지 마세요. 요구르트 진짜 끈적끈적합니다. 아, 사실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프리하게 갑시다. 어? 이거는 그냥 제 장단으로 그냥 준비된 거 다 하죠. 그냥 준비된 건 할 건데 그냥 포인트만 딱 집어서 그냥 맞습니다. 해볼게요. 일단 재밌는 게 있던데. 오, 일단 여기 멘트는 해볼게요. 멘트. 생일 파티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것이야. 오, 왜 반말이야? 반말이야? 지금 뭐? 오늘은 형이라고 부를게, 선임. 네. 아, 이거 오늘 또 친구 생일이니까. 아, 이건 지금 컨셉이 진짜 친구들을 초대한 거. 아, 그럼 네. 다 친구네? Birthday party. 나는 한림 고등학교 3학년 몇 반이죠? 몇 반이야? 5반. 17반. 5반 성원이라고 해. 어? 저는 C반이었어요. 아, C반이에요. 난 개나리 반. C. 전 B반. 아, 저는 F, G도 있었는데. G반. 오케이, 어쨌든 난데. 호주 다르네.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게임을 성공할 때마다 생일상이 하나씩 튀어질 거예요. 오, 진짜? 빠져요, 이제? 네. 실패하면 빠져요? 어, 빠지는 건 없고요. 그럼 이게 약간 에피타이저잖아요. 네. 그럼 실패할 것 같, 실패한다고 해서 빠지면은 그 전에 다 먹어두면 돼. 아, 그러니까 이게 빠진 아니야. 이게 들어. 그러니까 여기 네. 점점 다른 게 들어오고. 이거는 안 빠진 거야. 네. 근데 이건 그대로. 다들 먹을 거 민감한. 난 배불러 지금. 나 지금 요구르트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볼 건데. 오. 요 게임은 선우 빙이 밸런스 게임. 아~ 선우 형이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네. 선빙벨. 아, 요거는 밸런스 게임인데 빙빙가요? 아, 물티슈 여기 있었네. 찾고 있었네. 아니 어, 쏘아 쏘아. 진행이 안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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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감사합니다. 빨리 오케이. 지금 몸에서 자, 요거 지금 월말 계산처럼 월말 계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MC님 진행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인데 요거는 또 선우 빙의 밸런스 게임이다 보니까 오, 저랑 네. 맞추는 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 예를 들면 민트 초코가 좋다 싫다 하면 재용도 무조건 좋다라고 와, 말을 해줘야 되는 아, 그런 게임.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선우랑 민트 초코를 먹겠다 하면 바로 먹으셔야 되고요. 있어요? 아시겠다? 아, 무침이잖아. 민트 초코가 진짜요? 얼마? 뭐 예를 들자면 솔직히 그런 셈인 거 같아요. 뭐 근데 뭐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까.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까. 깨물. 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도 취향 좀 독특하거든. 네, 좀 제가 독특하긴 해. 막 그런 거 먹잖아. 오케이, 진행해 주시죠. 아, 근데 진행하기 너무 힘들어 진짜. 맨날 먹던 그 스티 콤부차?
아니야, 아니야, 컴퓨터 아니야. 그 맨날 그 시키던 티. 그 아, 티. 그 빨간색 아, 히비스커스. 아, 히비, 히비, 와, 그거 뭐 외모 이름 외우기도 힘든 거. 나 히비, 히비스커스? 그 뭐예요? 그 히비스커스. 프리티. 이렇게 잡아요? 어, 히비스커스 꽃. 어떤 거? 어떤 거? 잠깐만, 이거 안 듣는 게 나. 아, 잠깐 듣지 마요. 프리티. 저 이해를 못했어요. 프리티래. 티. 이해 안 해도 돼. 아~ 진행해 주시죠. 어제 힘들었다. 알았어. 형, 제 형인데.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진행을 도와줬어요. 와, 진짜 완전 정조. 이제 하나 둘셋 하면 이제 동시에 네.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한 명씩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70% 이상이 되면 이제 70%. 음식, 네, 70% 이상이 되면 이제 음식 하나가 들어올게요. 오, 오케이. 네, 이제 한번 몇 문제죠 명이면은. 좀 많은데? 오케이. 네, 문제가 많은데 거의 여기 중에서 한 70%는 맞춰야 된다. 맞출 수 있어. 저는 진짜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맞출게. 이거 근데 진짜 솔직히, 저는 취향이 난 더 맞출 수 있어. 진짜 확고한 사람이라 맞아. 진짜 맞추기 네, 진짜 맞출 수 쉬울 수도 있어. 근데 그럼 7명 다 똑같이 맞춰야 돼. 다 똑같이 맞춰야지.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게 아, 한 명 한 명? 네 그럼 한 명 한 명으로 어? 한 명 한 명 오케이 한 명 한 명 그러면 이제 맞아. 희생이 형부터 이렇게 오케이 정해도록 할게요 야 그냥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재밌지 네 아니오인가? 아 이거는 제가 뭐 만약에 뭐 이거 초코 뭐 딸기 하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동일실 네어 그래서 맞 아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이렇게 틀리면 이제 음식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70% 이상만 맞추면 돼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문제가 맞는 거 워낙 취향이 좋아가지고 자 바로 갈까요? 독특한 걸로 가요 한번 해볼게요 계속 독특한 걸로 좋은 생각이에요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야 너 왜 했어? 너 뭐해? 아 됐어 야 내가 아까 이승이 한 번 했다 예 뭐야 겨울이라 했죠 들어가면 좀 근데 서른 여름이야? 네 여름? 요즘 제가 여름에 빠져가지고 여름이야 쓰라고 예 여름 여름 선우 형 생일이 여름이니까 아,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여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딱 그 계절에 살 때마다 바뀌어가지고 겨울에 살면 맞아요. 겨울이 좋고 맞아요. 여름에 살면 맞아요. 여름이 좋기 때문에 어, 그래요? 저는 약간 반대 나도 반대 나도 반대 더우니까 춥게 추워지고 싶고 맞아 맞아 추우니까 더워지고 싶고 역시 아무튼 저는 좀 그래요 너 의견이 제일 약간 이열치열이네 야 오케이 될까? 오케이 난 맞출 수 있다 이거 진짜 쉬운 거 어? 진짜? 민트 나오냐? 레인보우 샤베트 대 쫀떡궁합 하나 둘 아, 잠깐만요 뭔 뭔가 두 번째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쫀떡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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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성분으로 처음에 아이스크림 종류인가 쫀떡궁합 그거 못 들어봤으니까 오케이 할 수 있다 궁합 보는 거예요 좋아하잖아요 아니 나 그거 안 좋아 쫀떡궁합 좋아하잖아 쫀떡궁합 안 좋아 나 이름만 알아 Sorry 쫀득쫀득한 건가 야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암흑화 자몬도 맞아 맞아 그거 그거 나는 엄마는 고기 3, 2, 1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거. 오케이. 오 맞네. 맞아. 맞네. 맞아. 이름은 이름은 번째 거. 레인보우 샤베트. 예. 오케이. 다음 갈게요, 정원이. 오케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요즘에 빠진 거를 말하죠. 아 뭐 쉽죠. 엽떡 신전. 하나, 둘, 셋. 신전. 야. 와! 야 이거 뭐 평소에 근데 제가 평소에 이거 나 많이 했어요. 이거는 맞아. 제가 좀 되게 많이 했어요. 맨날 떡볶이 먹을 때 이제. 근데 오늘 선우 형 엽떡 먹었네. 맞아. 난 아직 안 먹었네. 그 하나 먹었어. 하나. 네, 그럼 성훈이 형 갈게요. 이것도 맞아. 진짜 쉬운데. 네네네. 제가 이거는 막 말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해볼게요. 그럼 오케이. 치킨뼈 순살. 뼈 하나, 뼈를 어떻게 먹어? 순살. 아! 치킨 뼈를 말을 어떻게 먹어? 말을 해야 먹지. 치킨 뼈를 뼈 있는 살. 아. 저는 순살 치킨 한 살만 한데, 다 배로 순살에는 치킨뼈 있는 거 좋아해요 솔직히 너는 아 맞다 너가 얘기한 적이 없어 맞아. 솔직히 치킨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는 닭살이 보통 사람이 다 솔직히 저는 다 좋아요 저도 다 좋긴 했는데 그 중에서 고르자면 살짝 그런 느낌 몇 명 맞추시는 거 뿌링 때는 순살 맞지 선제 맞추고 맞추고 절반이야 절반이야 지금 절반 절반 그럼 우리 둘 다 맞춰야 되는 아니, 아 근데 문제 많아요. 문제가 아, 문제가 많아. 문제가. 오케이. 지금 두 개 맞췄어요. 아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거 쉽다. 할게요.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와. 야, 이거 산을 안 해. 이거는 여기 그 누구도 산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 여기는 산을 좋아한다? 저 산 갔다 오고 몸사나 가지고. 맞아. 그때 산 너무 그 위로 힘들어 가지고. 진짜 산 힘들었어. 네. 그건 좋아할 리가 없어. 다음 니키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제가 아, 둘 다 솔직히 못 해본 건데 그냥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 걸 해주시면 돼요. 수영, 스키. 하나, 둘, 셋. 수영. 스키. 응? 네. 여름이니까 수영이지. 아 근데 제가 수영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 수영 안 해봤어요? 스키 해본 적은 없는데. 맞아요? 근데 뭔가 수영이나 스키 있으면 수영을 더 해보고 싶어. 맞죠? 수영 키가 좀 시켜. 근데 뭔가 수영 둘 다 시켜줬어. 저 보드. 처음에 진짜 무서워. 이거 약간 A자로 하잖아. 맞아 A자로. 스틱 필요 없어요 이거. 폼이에요 폼. 모드가 좋지. 그리고 요즘에 뭐지?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엄청 짧은 스키. 아, 그것도 있어. 아, 이렇게 오, 맞아. 게임에서 많이 봤어. 가끔씩 되게 아저씨들이 막 그런 걸 막 하고 묘기 부리는 사람. 맞아요. 묘기 형. 네, 가볼까요? 네, 이제 희승이 형 다시 가겠습니다. 희승이 형, 원 모어 랩. 다시 돌아가. 네, 다시.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아,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저 이렇게 하세요. 아, 저부터 할까? 네, 오케이. 가볼게요. 검은색, 흰색. 하나, 둘, 셋, 흰색. 오, 왔다. 오. 좀 느렸던 것 같아. 약간 레이백. 좀 느렸는데? 야 이거 어떻게 큐베이스로 어떻게 이거 맞출 수 없어? 희승이 형만의 박자 맞추기. 아 이거 신고 페이션이. 신고 페이션으로 좀 맞출 수 없어. 네. 역시. 검은색 흰색 하면은 흰색이 조금 더 좋아. 오늘은 올블랙 비전인데. 아 근데 오늘은 조금. 아 블랙으로. 하얀색 신발 흰색, 포인트. 흰색. 오. 야. 양말과 신발. 네. 바지 새로 사셨네. 오 맞아. 이것도 새로 사셨네. 맞아 이것도 새로. 오. 제가 오늘 아침에 가는 건 줄 알아봤죠. 맞아. 이런 거 약간 제일도 있잖아. 난 오늘 이 브이라이브 때 선호를 처음 봤어. 아, 맞아. 스케줄 안 겹쳐. 스케줄 안 겹쳐. 저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 인정. 인정. 그러니까 나도 그 뭐냐 나 희승 형이랑 제이크 만 보고. 다 봤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중간에 봤. 엄청. 야, 오늘 다 따로 따로 움직였어. 동원이 나 오늘. 셋은 나 오늘 지금 방금 봤어. 아이가는 밥 먹을 때 제가 형. 거기서 밥 먹는다고 다 찍어놨구나.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때 이후로 근데 못 봤어. 그때 잠깐 보고 나서 또 바로 들어갔죠. 맞아. 야 근데 이런 날도 있구나. 오늘 거의 유일한 진짜 그런 거의 유일한 진짜. 아 저는 이승이 형 아침에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쨌든 난 계속 자느라 정신 오케이 다음 될까요? 오케이. 아 이건 제가 진짜 많이 말했어요. 민초 떡볶이 먹을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오 뭐요? 오! 근데 이거 제가 아니, 할 말인데 민트 떡볶이는 음식이 민트 초코 치킨은 도전해볼 수 있는데 민트 초코 떡볶이는 제가 야. 보니까 살짝 크림인데 뭔가 그런 크림 떡볶이인데 뭔가 민초 그런 살짝 색깔과 뭘 섞은 거더라고요. 제가 크림 떡볶이 막 크림파스 이런 거 못 먹어서 네. 그게 실제로 떡볶이 있어요? 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거를 만드신 분은 근데 이유가 크림 떡볶이를 못 먹어서요. 네, 그렇긴 민초, 해요. 민초 맛이 별로 안 나요? 민트맛인데? 나 그것도 있어. 근데 솔직히 진짜 민초 막 떡볶이도 그 민초 밥도 있어. 쌀! 아 딸기밥 딸기밥 민초밥 오 가이 딸기밥은 많아요. 딸기밥 그 딸기밥은 좀 그래 뭐가 상상이 돼. 민초밥 뭐가 상상돼 딸기밥이. 아니 근데 약간 딸기 향 나네. 민초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쵸. 자! 렛츠고 밥은 다음 갑시다. 밥은 좀 아 이거 너무 쉽다. 어? 오케이 1번 할게요. 뭐지래? 뭐야? 아 이게 셀카는 기본 카메라 어플 이건데 나 이거 아 전에 있었어요. 드릴 필요도 없었다. 이거 그거 뭐죠? 그거 드릴 필요도 없었어. 이거 뭐였죠? 텔레파시. 텔레파시. 그 아, 그거다. 땡지님이랑 같이 한 거. 아 이게 뭐였지? 아~ 마피아 게임. 맞아.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지리. 뭐 뭘지 대충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예 이게 있었어.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자 이번 먼저 볼게요. 다음 아 이거 진짜 저에 대해 잘 아면 이거 바로 맞힐 수 있어. 그럼 저도 한번 맞춰볼게요. 속으로 맞추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진짜 좀 잠깐만. 햇빛 아래서 나는 살이 따끔 재채기. 잠깐 뭐라고? 뭔 소리 이거? 그러니까 햇빛 아래서 나는 살이 따끔 아니면 재채기. 아니 너무 쉽다. 뭔 소리? 그러니까 햇빛 아래 있으면 건지 햇빛 아래 있으면 살이 따끔해지는지 아니면 재채기를 하는지. 재채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이거 하잖아요. 햇빛 아래 있으면? 아무튼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문제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햇빛이 만약에 여기 햇빛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살이 따끔따끔 할까 아니면 지체기를 할까? 그거 고르시면 돼요. 지체기를. 그냥 그거 고르면 돼. 그거 둘 중 하나 고르는 거. 하나 둘 셋 1번 번. 재채기를 왜 해? 원래 햇빛 안 맞으면 재채기예요. 왜? 아 저번에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재채기할 거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본다. 이게 비염 그런 것도 사실 관련이 있는데 얘 진짜 햇빛
아래 갔을 때 재채기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 잠깐만 진짜요? 재채기 할 때 불빛 보면 안 닿는 그런 건가? 더 나아요 오히려. 아 그래요? 네. 할머니 반대로 알려줘. 갑자기 할머니. 어 저 진짜 뭔지 아는데. 오케이. 어 아 햇빛 알러지가 있으면은. 지금 맨날 반.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진짜 많이 했는데 촬영할 때마다 야외 나가면 맨날 하는데 진짜. 나는 피부가 하얘가지고 피부가 더 따갑다. 나도 뭐 그런 거. 아니 피부 좀 장벽이 약해가지고. 모를 수 있지. 들어본 적 있어. 본 적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재채기 나올 것 같으면 위에 말.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채기 얘기 그만. 오케이. 그거 알아요? 재채기. 그만 왜 자꾸 그만 그만 얼마 그만 아니 그만 그걸... 몰라요 오케이 렛츠고 할게요. 아 네. 이거 진짜 이거는 말 아 형 왜 안 돼요? 재채기 할 때 재채기 하고 한 사람 있어. 진짜 재채기 진짜 그거 약간 검도할 때 뭐, 치는 보이다 재채기 직고 선배 내가 알고 직고 선배 재채기는 재채기 이렇게 하죠? 네 오케이 꼭 알려주고 싶었어. 그럼 기침 뭐라고 기침 친구들에서 그거 되게 있어요. 그거 저도 학교 다닐 때 했었어요. 그 기침하다 코로 기침하다 있었어. 진짜 콜로 하면서 콜로 아 예 아 신기해. 네 다양한 사람 네 다음 가볼게요. 네 제가 맞춰보세요. 영어 수업 하나 둘 셋 영어 아 아니 왜 정신 봤어? 아니 왜? 아 잠깐 너무 급하게 1번 오 아니 자기 혼자 말해봐. 아니 영어 수업 됐으면 해야죠.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얘 말라 하나 둘 셋까지 했는데 하나 둘 셋 했어? 네 정 했어요. 나 4종 좋아. 너무 빨리 하긴 했었는데 영어 수업 오케이 영어 수업 하나 둘 셋 예 편집 아 편집 안 된다.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맞출 저는 중3 때 이후로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수포자 많죠. 네 네 다음 저희도 무한 라이크 아닙니다. 이거는 아 근데 이것도 제가 말한 적 있어. 네 삼겹살 등심 스테이크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알죠? 이거는 등심이 소고기인가? 네 소고기 될 수도 있다. 아 근데 이거 소고기 될 수도 있다. 제가 말한 적 있어. 아 저 이거 알아요. 이건 뭘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솔직히 저 둘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고르자. 하나 둘 셋 삼겹살. 아 진짜 2번 V 하면 2번이 V 등심이지. 아니? 삼겹살 맞았어. 아니야 틀렸어. 아니 1번이 1번이 삼겹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번이 삼겹살인 줄 다음 야, 야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케이. 아 저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렛츠고 화이팅! 가자! 아 좀 일찍이나 20% 왔나? 20% 왔겠지. 아, 선우야 이 이제 이 두 달이나 일하면 알겠지 이제? 네 진짜 알겠어.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오케이 바로 갑시다. 홍수해. 아 괜찮아. 나중에 난 똑같았어. 네 다음 가볼게요. 쫄면 돈까스. 하나 둘 셋 쫄면! 쫄면! 에이! 쫄면! 쫄면! 그쵸, 제가 더블을 쳐줬어요. 저도 1번이라고 생각했죠.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더블을 쳐줬어요. 이제 일부러 내가 먼저 말을 안 해야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쫄면 하려고 했는데 돈가스라고 하면 어떠지? 어쩌지? 그럴까? 렛츠고! 그거예요. 아 오해하지. 쫄면을 말하라. 너무 아무 말인데요? 약간 쫄았네요. 오케이 해볼게요. 찍어놨네. 아 이거는 근데 좀 저도 어려운데 일단 해볼게요. 이거 선우도 어려우면 진짜 팔찌 목걸이.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너무 쉽다. 내가 선우 형보다 하나 둘 셋 팔찌. 야 왜냐면 목걸이 한 거 한 번도 아 그리고 얘가 그거 우리 맞아 그 어나더 클래스 어나더 클래스 어나더 클래스 아니야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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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받은 거 이제 한동안 계속 타고 다녔어. 그게 보기 좋아요. 이제는? 요즘은 다 오늘도 클래스 진짜 오래 하고 다녔어. 아 그 니키가 왜 자꾸 하고 다니냐고 뭐라 해. 아니야 뭐라 하죠. 니키 했네. 진짜? 그러네. 아 그렇네. 아무튼 다음 갈게요. 네? 봐도 그 의미 없는 다 오케이. 초코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하나 둘 셋 초코케이크 초코 야 난 줄 알았어. 초트데이 둘 다 좋아하는데 스크리하게 갑시다. 네, 다음 토크를 좀 봐야 돼. 네, 귀여워. 어,
이거는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왜 나온 계속 이거야 이런 거야. 할게요. 네. 피자 손잡이에 고구마 아니면 치즈. 와 이거 뭐? 피자에 손잡이가 어디 있어? 야 이거 크러스트.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 수박 빵. 수박 같은.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그거는 손. 뭐 네. 손잡이가 아, 뭐예요?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 그 빵 빵이야 빵. 빵. 이승이 항상 안 먹는. 아 내가 안 먹어. 오 저도 안 먹어요 그거. 오케이 3, 2, 1 저 고기만 먹 치즈! 오? 오! 와 저 고구마인데 치즈일 줄 알았어 저도 고구마 뭔가 치즈. 저는 고구마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선우 취향이 치즈일 거 같아요 맞았네 이거 텔레파시 잘 찍었네 인정 인정 저는 안 먹어 희승이 형 이거 맨날 남겨요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남긴 거 니키가 먹으면 아니 아 니키는 그거만 먹어 잠깐만요 저 조기만 먹어 거꾸로 해가 지금 조기만 먹어 이러고 있어서 거꾸로 해가 지금 맞아요 조기만 먹어 아 그래? 빵만 먹어 제 그분의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다 NL분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승이 형은 싸울 일이 없어요 속살 먹고 이제 안 먹는 안 먹는 거예요 껍질을 이제 남주는 내 따로 먹어라 아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니키는 걸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보고 싶은 순간 초등학생 아니면 30살 오 잠깐만 너무 어려워 너 기준 있으면 내 기준을 생각하고 있어 한 번만 더 얘기해줘 가보고 싶은 순간 초등학생 아니면 30살 아! 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자 얘들아 초등학생 여기 있는데 초등학생 흘리면서 이거 어 이거 오늘 그거 같다 제가 오늘 헤어 그 트리트먼트를 받다가 사실 받기 전에 제가 오늘 그 상속자들을 봤거든요 어? 근데 와, 그 와. 보나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거기 그 아. 파티인데 자기 파티인데 팡티를 다 망쳐가지고 완전 거기서 이 파티는 내 파티라고 그런 대사가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우리가 뭐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이 파티 내 파티야 이건 아니야 돌아가네 김선우 아니 왜 요거트를 흘려가지고 그럼 컨셉 바꿔서 카니발? 감사합니다 무서운데요? 역대급이야 복주에서 진짜 근데 역대급이야 선우씨 이게 저희 생일 V앱이 원래 이렇게 좀 원래 크레이지한 게 컨셉이 됐어 재미 정상적으로 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나 때보단 나 아 근데 쫑생이 몇 곡까지는 아닌데 근데 초반에 약간 같아요, 야, 원래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원래 태기 좀 못하죠 낮은 것까지는 아닌 것 대신 상황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뭐 하냐 아, 어디까지 했지? 아 맞다 이거 재형 해야죠 가보고 싶은 순간 초등학생 30살 갈게요 하나 둘 셋 30살 아! 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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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 되고 싶다면 전 어른 나는 개인적으로 어려지고 싶거든 아니 근데 이미 30살을 30살 한번 하고 오는 거야? 아니 저 간 다음에 끝이죠 와 그럼 한 번 이번 통행 그럼 일찍 듣던 그럼 전 이 기억 그대로 초등학생 근데 일찍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약간 그 순간 즐기고 싶어요? 어, 좀 전 늙고 싶어요 나 좀 되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저는 좀 성숙해지고 싶어가지고 엄마스러운 한마디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 갈게요 한번 해주세요 너 왜? 너 왜 엄마스러운 파티인데 왜 엄마스러워 아빠스러운 말도 아니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아 렛츠고 근데 이게 뭐지? 공포영화 귀신 신령 대 슬래셔 슬래셔가 뭐지? 슬래셔가 뭐예요? 아 슬래셔 이렇게 보여요? 아 이거 아 약간 그런 내용 스릴러 스릴러 스릴러, 스릴러. 스릴러. 어 이거 니키는 잘 알 거 같아 니키는 뭐 잘 알 거 같은데 오케이 할게요 오늘도 봤잖아요 맞아 3, 하나 둘 셋 슬 야 니키 왜 안 해? 아 저요? 아 니키쌍 아 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슬래셔 오 맞아 아 슬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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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영화를 한도 많이 봐가지고 다음 가볼게요. 이거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 재밌네. 이거 좀 재밌어요. 아 저요? 어 이거 개인적으로 많이 본다. 희승이 해볼게요. 네네. 해보고 싶은 머리색 파란색 or 빨간색. 잠깐만요. 이 형 개인적인 거예요? 멈춰. 아 근데 이거 멈춰. 진짜 고민된다. 아 이거 나 뭔지 알 것 같아. 저도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아 여기서 정한 거야? 아 너무 웃기네. 여기서 정한 거야. 아 그러면은 이 어느 정도의 빨간색 파란색이에요? 완전 진짜? 진한 거. 거. 완전 진한 걸로. 오케이. 그렇지. 아 잠깐만 잠시만요. 일단 빨간색이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빨간색. 아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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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다. 아 오늘 파란색. 파란색. 잠깐만. 파란색 옷 입고. 아니 빨간색은 좀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파란색. 저도 하고. 저도 했었어요. 어 왜요? 제이크 언제 했어요? 나 블루. 약간 뭐라고 하지 그 언제요? 블랙블루. 언제? 아니, 나는 언제 항의 했는데 빨간색 그랬었다고. 파란색. 아까 그 고등어 색깔. 고등어. 나 또 하루 동안은 약간 파란색. 그거 하면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한번 머리 감으면 바로 빠져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니, 저도 파란색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도 아. 색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아, 파란색. 탈색하면 살짝. 예. 탈색하고. 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저 때. 어, 약간 좀 솜사탕. 약간 솜사 맞아 맞아 솜사탕. 은 색깔. 아 이거 아직 엔진분들 모르시는 거라. 아 엔하이 때 나왔을 걸요?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거 키링 나왔나? 키링? 키링 뭐야? 아 기린. 아, 기린. 아 맞네 맞네. 그 정훈이요. 아 맞다 맞다. 그게 뭐야? 그때 우리 집에서 숙소에서 했어. 마지막화. 아 맞아. 유나이트 마지막. 아 맞네 맞네. 그래서 빨간색을 좀 더 진하게 해보고 싶다. 대신 몇 개 맞췄어요? 한 30개 맞췄나? 오케이 렛츠 고. 재미로. 30분도 안 재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참고로 지금까지 다 맞힌 것 같아요. 오케이 렛츠 고. 네 해볼게요. 다음 정훈이가. 네 아니. 제형 내 얼굴 매력 포인트 눈매 월 매력. 아 이거는 정말 아, 너무 쉽다. 뭐라고 다시 다시 눈매 월 매력점 매력. 눈매가 뭐예요? 제 얼굴 눈매 눈 내 눈매 아니면은 점. 좀 헷갈릴 수 있어. 아니 근데 은근 헷갈릴 수 있어. 점은 그냥 얼굴. 제가 근데 점. 이거 말한 적이 별로 없어. 어 그냥 눈이라고 많이... 눈이라고 말했지. 눈매는 뭐 다른 거. 끝이 비슷한 거예요. 약간 눈 라인. 아 눈 라인. 아이 라인. 아이 라인. 아이 라인. 할게요. 점에 점이 얼굴에 점이 없는데 딱 하나 있는데. 아,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팟. 어, 근데 스팟. 그건 다를 수 있죠. 그죠. 야스 잘 넘어간다 너. 다음 점이야. 렛미 낙포세이. 뭐? 당황했어. 당황스러운데 이거 렛미 낙포세이. 아 근데 돈 있어요. 선우 분위기는 두 번째 아닌가? 하나 둘 셋 나폴세이 네인. 아 이건 나폴세이 나폴세이 좋아하잖아요. 나폴세이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그 미니 이제 활동 끝내고 나서 제가 일 첫 번째 데뷔했을 때랑 그 2집 때를 활동을 다 봤거든요. 막 직접 영상 아. 이런 거 봤는데 확실히 인기가 짱이었어요. 엠미 때가 무시해. 더 좋은 그런 거여가지고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요. 아니 더 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있어. 너 이거나 까먹어 그냥 막 이제 더 먹고 있어. 원래 말 뭐야 뭐야 왜 그래? 아니 근데 왜 제이 옷을 너가 입고 있어? 왜 언제 바꿨어? 짱구 왜 이렇게 짱구 이거 너 이거 같아 지금. 심장 심장. 아 가시. 뭐 하냐? 이게 진짜 야 이거 생일비앱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텐션이다. 다음 자죠? 네. 아 이거 진짜 쉽다. 오케이. 강아지 고양이. 오 하나 둘 셋 강아지. 아 네? 고양이? 고양이에요 형? 아 고양이잖아. 응? 왜? 아 그때 필라테스 이후로 고양이라고 봤잖아. 난 필라테스 안 다니잖아. 어, 맞는 말이야. 나는 뭐 필라테스 안 가잖아. 아 그 보리. 근데 원래 보통 아 근데 이거는 아니, 약간 내 반영이 좀 들어. 약간 맞아. 무의식 중이에요. 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는 손도 강아지 좋아하는 줄 알았어. 이거 나도 뭔가. 근데 이거 말한 적이 없어. 왜 말을? 아닌데. 말한 적 안 했어요? 우리한테 없어. 진짜. 그래? 그럼 형 나중에 쌀로 키워. 안 돼. 그래. 고양이보다 강아지. 그러니까. 아, 강아지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애교. 맞아요. 고양이 애교 진짜 많은데. 애교가 개냥이 있잖아요. 개냥이가 이제 한 열 마리 중에 몰라. 열 마리 중에 한 아직 몰라. 그래서 그 느낌 아주. 강아지는 열 마리 다. 맞아요. 강아지는 다 키워. 여기 강아지 좋아. 그거 강아지 그거. 서달 너무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아서. 오케이 괜찮아. 레일라즈 더 베이. 오케이 야. 가리가 베스트야. 디스코. 재영 이거 진짜 진짜 어려운 거. 만개야.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지금 현재 저희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오. 한 가지만 고르면 민초 올 떡볶이. 너무 어려워. 와, 야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너무 잠깐만. 스톱. 멈춰. 잠깐만. 아니 뭐. 아니 지금 right now. 잠깐만. Right now. 성우 씨, 이게 왜 어려운냐면 어려울 수 있어요. 평소에 선우가 가장 아니 옛날에 막 가장 좋아했던 게 떡볶이였잖아. 맞아. 근데 요즘에 민초를 많이 먹잖아.
맞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지금 이 시간. 아, 요즘. 요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 저녁 먹었. Sunday, this date. 아, 네. 오케이. 뭐야? 니즈 데이 그러면 영어 좀 하네 니즈 데이 요즘 요즘 기준으로 고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민초 야 역시 대요 역시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학교 갈 때 저희 취향을 정말 잘 알아서 진짜 맨날 민초 아 지난번에 지난번에 와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나도 저도 초콜릿 머신 시켰고 얘도 민초 시켰는데 민초가 보통 살짝 이런 색깔이 들어가잖아 맞아요 근데 진짜 그냥 초콜릿 색깔이었어 이 색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건 줄 알고 먹었는데 딱 먹으니까 뭔가 쎄함이 뭔가 온몸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나 이러고 있었어 아, 왜 충격이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아, 어, 잠깐만 내가 뭘 먹었지 하면서 한 입 더 먹어봤다 근데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봤는데 바꿔 맞아요. 대역과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와, 민초 진짜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맛있나 봐 와 진짜 맛있더라고 오케이 다음 니키 니키 어 이거는 아 이거 나도 어려운데 이거 삶은 계란 대 계란 후라이 응? 응? 똑같은 거 아 다른 거 삶은 후라이 삶은 계란 대 삶은 후라이 뭐야 삶은 후라이 아 근데 전 진짜 다 좋아 삶은 후라이 삶은 아니 전 진짜 계란이면 다 먹어서 계란 맛있죠 감동 저는 딱 확고합니다 감동 받았어 그럼 전 지금 제 기준으로 할게요 확고해요 뭐예요 오케이 삶은 계란 대 아 이건 나도 확고해 계란 후라이 삶은 할게요 다 같이 하면 돼 이거 네.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삶은 계란 계란 후라이 한 거 없어? 아니요 저 삶은 계란 아니요 아니 왜 아니야 아니 이게 말했다고요? 리뷰 해볼래요? 리뷰? 리플레이? 아 리플레이? 진짜? 야, VR? 진짜? 네 너 그렇게 자신 막 안 해? 네. 너무 커지잖아 나 방금 삶은 계란 먹었어 어, 삶은 계란 했대 에이 나 방금 머릿속으로는 계란 후라이 했는데 삶은 계란 뭐야 아 그 방금 약간 뇌정지였어 아 어차피 이거 엔진분들이 해주실 거니까 오케이. 나중에 보세요 그럼 네. 이승형이네요 이제 오케이 네. 또 Let's go! 와 내 차례 같아 곧 진짜 곧 내 차례 좀 엄청나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뭐야? 갈게요 매직 포스 대 육캔도 잠깐만 잠깐만 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잠깐만 야 너 나랑 같은 거 맞네 네. 잠깐만 남자 차이야 와 잠깐만 와 어, 왜 이렇게 좋아해? 와, 그게 뭐야? 너무 추워. 유캔도가 파워레인 찐. 맞아. 파워레인 아니, 아니 근데 얘가 나랑 같은 세대인가? 형 한 살치. 아니 두 살 차이. 한 살이면 은근 많이 안 맞아. 아 진짜 옛날 그. 아 그래? 뭐예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빠져가지고 막 장난감 진짜 사고. 아 맞아요. 네. 이거 그 한 세대 조금 그거 매직 버스 그. 매직 그 전화기 그 앞에 여기 약간 뿔 같은 거 있는 세세세세 저는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희승이 딱 그 막바지 유캔도 막 그 칼 있고 화살 있고 맞아요 칼 있고 화살이랑 창이 아니라 그게 있어요 칼 하지만 칼이 파란색 총이 빨간색 화살이 검정색 와 흰색 아니 검정색이랑 흰색 금색 같이 섞여 있는 거 아 맞아 키도 색깔 다르죠 아 맞아 지금 보니까 희승 이게 시간 문제 때문에 희승이 형이 마지막 문제로 아 오케이 요거를 마지막으로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저도 같이 맞춰볼게요 이거, 뭐. 이거 근데 제가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도 샀었고 사진 그 제 지금 제 기억상에 있는 게 떠오른 게 있어서 나 궁금한 거 있어 너 마술 좋아해? 마술이요? 어. 그 어렸을 때 마술 매직 포스는 마술하고 좀 마법이 없긴 해 그러네 자 가겠습니다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You can do! 야 You can do! 어떻게 알았지? 야, 너 최애 누구야? 그 번개머리 그 번개표정 아, 파란색 표정 파란색? 그 파란색 파란색 유조 유조 아니요 어, 오토바이 아니 그 You can do 그 노랑 그 노랑 네, 노랑 선수 유조 표정 그 당시 그 나이 때는 걔가 인기가 제일 많아 걔 말고 솔직히 좀 몰랐어요 걔가 인기가 제일 많아 걔가 제일 유명했어 야, 나도 다른 장난감 다 없었는데 그거 화려 그래서 그 검을 샀던 게 기억나 난 그 총이 제일 좋아 주인공이 박구간 아 박구간 네. 진짜 야 원래 좀 주인공 중에서 친친거리네가 제일 멋있는 거고요 아 근데 뭐 희승이 형 뭐 음식 받아 아 맞아요 이제 어? 뭐 맞췄어요? 제가 맞춘 거예요? 맞췄으니까 음식을 받아온 거 야 뭐예요? 뭐예요? 막 두리안 이런 거 아니죠? 두리안이 있나? 이제 생일날 전통 와 지금 건가? 냄새가 레전 대박이다 와 대박 와 이런 냄새 냄새가, 냄새가 아, 너무 많이 나는데 뭐지 치킨인가?
치킨. 어 먹어, 막 몰래 먹어요 왜? 와 잘다. 와. 제가 하나 먼저 먹을게요. 오케이. 어 뭔가 제가 좋아하는 아 치킨. 와. 와. 대박.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비땡 치킨인데. 황금 올리. 황금 올리. 황금 올리. 대박이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피자인가? 뭐지? 와 잘고 맵고 짭짤해. 제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이고. 야. 아 떡볶이네. 떡볶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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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떡볶이? 아아 이거 나, 끝나고 나서 기프티콘으로 주신대요. 아, 아 진짜요? 아, 와 진짜요? 아 획득을 해야지. 야. 그 생일 제이 형 그 스테이크 그것처럼 아, 또 따로 하나보다. 그런데. 아야 아, 너무 좋아. 아 시리즈 와. 이렇게 시리즈로 간다나 이제 생일마다. 어 근데 저 좀 그 동생이 미역국처럼 좀 뭔가 되게 비주얼 좋은 거였으면 좋겠네. 괜찮은데 좋다고? 좋아하는 닭다리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좋네. 야 근데 내가 스테이크 골라서 망정이었지. 야 미역국 골랐으면 야 뭐 근데 저는 은근 미역국 먹방도 나쁘지 않아. 난 너를 되게 원망했을 거야. 아니 어제 제, 어제 비키는 심지어 미역국을 샀어. 맞아요. 미역국 좋아하는 맞다, 사람도 맞다. 있으니까. 미역국을 샀다고. 미역국 좋아해. 먹으려고. 먹으려고 샀어요. 미역국, 미역국 진짜 좋아해요. 컵국? 그 아니 아니요. 진짜 그냥 그 비비 제이비와 생일 때부터 비비가 미역국에 비비가. 빠졌어요. 아 나 그때 남은 거 제가 다 먹어. 랜민 촬영장일 때. 다음 코너 어떻게 해? 아 다음도 게임인데 어 게임 너무 많네. 예. 네. 할게요. 네, 생일 잔치인데 게임을 해야죠. 이번 게임의 제목은 저희 엔하이픈은 하나니까 게임. 오. 그래요. 하나니까. 하나니까. 이게 단체 활동 게임인데 되게 게임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할게요. 네. 저는 시옷 이응으로 된 초성 단어 외치기. 선호.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똑같이 맞죠? 자 이거 너무 불리해요. 이거 동사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냥 시옷 이름으로만 되면은 다 인정해드릴게요. 시옷 이름. 아, 시옷 시옷 이름. 선우. 네 선우도 되고 사요 이런 거 돼요? 이거 사요. 그런 거 안 돼요. 네. 서요. 서요. 잠깐 멈. 서요. 거기 한번 서요. 네 이런 건 인정해드릴게요. 어, 너 진짜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있지 않을까요? 시옷. 그냥 제 마음에 들면 인정해드리는 걸로. 오케이 웃기면 된다. 오 깜짝이야. 귀신 축구. 쌍각. 오 깜짝이야. 야 무슨 거의 다 방송 기타. Happy birthday. 아 엔진 분들이 또 오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야 하지 마. 무서워 하지 마. 무서워. 너만 보이는 거 아니지? 가만히 있어. 아 이렇게 깜짝 등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혹시 이 게임도 한 번씩 하나요? 아 이번에 이게 네,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살짝 그 끝말잇기? 뭔가 그런 느낌? 아 이거 뭐야? 저거 어떻게 와우 무서워. 그냥 놔둘까요? 제가 좀 추우니까 담요를 덮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다 같이. 아니다 근데 이게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어디 어디 우리 사랑하는 선우의 생일을 축하해요. 저 이거 생일 아, 이거 기모 아니에요? 캐시미 80% 캐시미. 저 먼저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 너 먼저 해. 수요. 근데 이게 그거래요. 이제 그 아 그냥 순서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할게요. 한 명씩 하는 거. 그렇게 오케이 수요 통과. 생일 통과. 오 시면 다이멘트로 소화 통과. 와 진짜 방금 소름 끼치. 마지막 남은 한 명 뭐라고요? 소화. 소화예요 그건. 아 소화. 소아. 아 소화. 소화과 할 때. 아. 통과. 마지막 한 명도 없는데. 마지막 한 명 하나게요. 시용 이은. 시용 이은. 시.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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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시용 이은. 시용 zero 예. S A. 뭔지 몰라요. 아닌가? 망했다. S랑 O. 떠오르질 않아. 너랑 나랑 남았어? 네. 뭐야? 많아요. 이 갑자기 이 둘 경쟁. 이 둘. 자 우리 사이 도와줄게. 희세요 희세요. 형 둘이 이게 나눠. 둘. 서 이게 서 선우 소아. 아니 내가 잖아. 10. 그러니까 이 둘 서신. 뭐에 이게 케이크 있네? 소. 이 둘 뭐에 이 케이크 있어? 뭐라고요? 두 명의 뭐의 캐릭터가 있어요. 선우. 야 너 진짜 바보냐? 이 둘 사이에 캐릭터가 있어요. 서열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 캐릭터가 있어요. 너무 많잖아. 이 둘 사이에 캐릭터가 있어요. 사이. 아 이거 진짜 알았잖아. 이거 몰라. 저 모르겠어요.
힌트를 줬는데 어떻게 저 죽어요 이제? 아니요 그러면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형 되게 요즘 사연이 많잖아요. 아 사연 아 사연도 있네. 어 사연 사연 어 그러면 이거 초성 단어 외치기 한번 하시죠. 어, COD 말고 좀 너무 어려워요. COD 말고 COD 리을로 갈게요. 사랑 오케이 통과. 오 사랑 보라 어 통과 상님 통과 성류 통과 아이폰 사 사건 줄 알았네. 아이폰 야 너 뭐야 사랑 헤이트 때 예 아마 휴먼 야 너무 멋있다 야 누구야 시리 실력아 실력 실력 좀 하네 실력도 있지 재밌는 있지 오케이 또 이런 단어 밖에 생각이 안 나 뭐 해야 돼요 실력 재밌는데요 영어 아 그럼 또 하나 더 할게요 렛츠고 이응 이응 아이 우유 아잉 통과 아잉 뭐예요 아잉 뭐야 어이 오케이 그럼 애교하면 인정 저는 말투 어이없어 어이 어이 거의 한번 인정이네 어이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 멘토 손잡이 멘토 손잡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그래 오케이 일단 둘이 통과 오이 통과 어 오이 제가 했죠 그러면 저는 우유했잖아 이거 뭐 의성 되는 거예요 이거 돼요 엔요 됩니다 어 저 하나 있어요. 이제 저희 방탄소년단 선배님 추가 선배님이 피처링 하신 A. 오, A. A. 뭔가. 와. 그걸 진짜 진짜 알겠는데. 야, 저는 다 맞췄나? 어, 아직 희승이 어. 아, 이제 저는 건조하니까 오일. 오. 오일. 제이 형. 어? 제이 형. 제이 형이 아직 안 했구나. 형 아잉 했잖아. 그걸 샀구나. 어, 뭐였지? 고유 대명사 연휴 라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 월요일 소리야? 아 월요 그럼 요일 요일 안 됩니다. 요일 요일 그 커피 빙수에도 연휴 어 연휴 안 됩니다. 연휴 야 너의 먼저 말해봐. 여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바쁘지 오, 않고 지금 진행해. 아, 여유. 좀 여유로워. 그렇게 잘했네. 이게 막 어 너가 막 일을 엄청 열심히 돌린다고 멈춰. 유일하게 멈추지 않아. 유일. 끝나지 않네. 우와. 야! 아니라지 마 그래도. 야! 와, 라이 야영. 라이 그리고 이러 잘하잖아. 오! 와, 야영. 야영. 오, 야영이잖아. 야영. 아영이라는 어 근데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에너 오클럭! 그 아무 생각 없이 43분 43분 아 저 그러면 12시까지 카운트다운 아 게임을 하나 더 해볼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지금 몇 시에요? 진산 이거 하나씩 먹자. 근데 진짜 지금 근데 자연스러운 건가? 그 에너클락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이의 오른쪽 팔을 보시면 약간 스포일러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왜왜왜 보면 안 돼요. 아저씨 응? 없어요. 방금 전까지 배웠어요 지금. 어 아, 그래? 아니 노노노 아니요. 아 일단 그러면 내일 에너클락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네. 근데 아 오랜만에 그거 할까? 그 이거 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진짜 좋아. 더운데 저 우리 저는 우리 끝나면 한번 봐야 돼요. 선수 너무 뒤로 갔어요. 아, 나 뭐야? 뒤로 갔어? 오. 예스! 쿵쿵다리 맞나요? 아 이거 아니, 근데 그거잖아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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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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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팬 놀이! 니키들! 니키 갑자기 이거 시작한 거야? 이승! 네!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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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는 스파이! 뭐야? 아 스파이네 스파이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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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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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팬 놀이! 선우 넷 선우 정원 하나 정원 제이크 셋 제이크 오 제이크 아 그 아니 제이크 애드립 오케이 이제 과자 내요 과자 아 그러면은 진사랑 이거 하나씩 먹기 그래 무조건 하나씩 먹기 이거 그리고 이거 이빨 먹으면 바나나 먹기 바나나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먹기 바나나 먹으면 살찌는 바나나 괜찮아요. 오케이 가자 시작 띵띵띵띵 팽팽팽팽팽팽팽 누구 라이브 놀이 나 파이
하이 하이 성운 넥 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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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정원 넥 왜? 정원 넥 정원 넥 정원 넥 정원 넥 아니 정원이 하나 먹기 예 이거 정원이가 잘못한 거 아 연습기 연습기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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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제이크 넷. 제이크 넷. 다시 말해 줘. 야, 제이크 넷. 은근슬쩍.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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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아, 세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세번 넷. 오케이. 세번 선우 와 제이넷 제이 희승 둘 희승 제이크 둘 제이크 오 정원 둘 정원 성훈 셋 성훈 예 오케이 아우 여기 아컨대 나코 양보 드실래요? 네 선우 형 생일 가면 엔 요구르트도 있고 선우형 생일 가면 모닝 브레드도 있고 모닝 빵이지 모닝 브레드 모닝 브레드 하나하나도 있고 버터는 없고 네 아니지 치킨도 있고 치킨도 있고 게임부터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짱구도 있고 이승도 있고 지금 몇 시? 몇 시예요? 네 오. 지금 시각은 57분이에요? 아 47분이에요 47분 네 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할래요? 준비된 게임 뭐 아 할까요? 일단 토크 조금 해볼게요 좋아요 아 저 아, 이제 준비된 게 많아요 너무 칠하게 네. 아 배고프다 일단 네 뭐 다 드시면서 하셔도 상관없고 어? 좀 바나나 먹어 솔직히 지금 좀 체력 많이 썼어 난 되게 바나나는 몸에 좋아 초반에 너무 빼버렸어 진짜 지금 너무 암무연습 타고 온 기분 네 오늘 게임 네, 오늘 게임 정말 너무 재밌었죠. 아, 진짜 재밌었어. 네 앞으로 이렇게 또 오늘 뭐야? 제가 생일이라서 이렇게 저희 멤버 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또 작년 10월에 또 희승이 형 맞아요로 벌써 이렇게 7번째가 됐잖아요. 와, 그래서 이제 각자 맞았던 생일들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요. 네. 저는 그때 그죠 사실 그쪽 연습기예요. 네. 그쪽. 아. 아. 네. 네. 먼저 정하는. 네. 네 아무튼 먼저 정하는 거다. 먼저 선. 네. NIFN의 멤버로서 처음 생일이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아 근데 그때 진짜 근데 케이크 케이크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 네. 진짜 많이 받았는데 엄청 많이 그때 제가 케이크를 4개를 받았어요 4개요? 그때 아무튼 4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한테도 이제 각자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맞다 그때 선물 주는 걸로 한 개 떠들었잖아요 그 어떤 거 심지어 그 레전드 영상을 아 그 벨기에 산 아직까지도 언급되는 그 전설의 아, 벨기에 산 그리고 그게 엔터킹인가? 맞아요 그게 너무 편집이 잘 돼가지고 그 카페베네 너무 옛날 일 같지 않아? 그러게요 진짜 옛날 일 진짜 옛날 같아요 그때 데뷔하기도 전인데 그때 아. 10월 달이었죠 10월 그때 짐 막 엄청 많아가지고 야, 막. 그때 막 그 유인했던 그 방법 기억나냐? 그거 나왔나? 내가 막 그 희생 왕창 에어팟 잊어버렸을 텐데 내가 막 이제 쪽파한테 제일 형 에어팟 있는데요? 하면서 아 왔다 어 진짜? 하면서 와가지고 뒤에서 정원이 이렇게 달려왔다 그때 진짜 옛날이다 난 그때 제주도 때가 아 제주도 때 성훈이 형 생일 어떻게 니키랑 같이 했죠? 아 맞다 맞다 아 맞아 맞다 둘이 같이 했어 나랑 그거 마포 아 이런 카드예요 지금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야 애초에 이렇게 오래한 것도 오랜만이야 그러면 1억 카드 기념으로 이제 핫
하트를 보내야겠다. 와 이거 아, 야, 좋아요. 제일 처음부터 했었던 단주 플라자네. 저희 갑자기 1억 하트 하니까 생각난 건데 딱 처음 브이라이브 했을 때 그때 완전 처음 막 하트 그거 돼가지고 아 맞다 맞아요 처음 했었잖아요 처음 아 막 아 딱 제 영생 이후로 또 1억 하트구나. 와 역시 생일을 뭐냐. 해보면 대단하다. 자 네 한 번 3, 2, 1 하나 둘 셋 야! 이거 스포 했었는데 V 웃긴 안 해! 저 했어요. 뽀뽀 오 어, 뽀뽀 했어?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막내 같냐? 막내잖아 막내 맞아? 약간 사춘기 막내야. 사춘기 맞잖아. 맞네요. 삐뚤빼뚤 해가지고 마음속에 삐뚤빼뚤해. 야 마음속에 거의 톱니바퀴 가는 거 같아. 나 그냥 입에 너무 아파. 아 야 난 공감. 아 아무튼 엔진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엔진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없어요. 없어? 있는데 충전이 없나? 어 있네. 어 뭐야? 한번 보면 안 돼요? 오랜만에 댓글을 궁금하긴 하다. 아 그러자 댓글 보다 축하 많이 해주시고. 와 저 이제 진짜 생일까지 8분 남았어요. 와우 생각대한 꼭 오시면. 아 진짜 저 작년 생일 때 비 와가지고 근데요? 그때 그라운드 그때 그걸잖아. 아 맞다 존대 아, 존대. 근데 그게 진짜 저는 그 순간만 딱 그러고 잊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잊혀져요. 왜? 나도 내 그때 너무 억울한 생일 기억할 것 같은데 존대? 그때 그 심지어 그거 했었어. 이게 뭐야? 노란색 하트 하트였어요? 노란색 하트. 노란색. 선우가 노란색 하트 없어서 노트. 와 170만 분 들어가 계세요. 와 저희 그때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많이 보세요? 제일 처음. 아니 그 그 그, 그, 너무 많이 보시는. 저희 그때 했을 때 컴백 기념. 아 맞다. 와 대박이다. 근데 지금 얼마나 했죠 저희 한 시간? 엄청 많아. 한 시간밖에 안 됐네. 한시간 꽤 많이 했네. 많이 했네. 그렇네 많이 했네. 그런가? 와 노란 하트 감사합니다. 오 트레이드마크 하나 생겼네. 오케이 노란 하트 이제 노란 하트로 이제 한번 트위터 올리겠습니다. 오 노란 하트 성은 베스트 보이 베스트 보이 야스. 근데 영어 좀 읽어. 이게 사춘기인 듯. 사춘기 맞아요? I love you. 내 형이랑 사춘기 와 근데 하트 진짜 많아. 와 하트 와 지금 야, 하트 파도가 하트 둘러 제인 파도가 가만히 우리 형 가만히 사랑스러워. 근데 제발 야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와 근데 하트밖에 없어서 댓글 별로 없어요. 멀리서 멈추신 것 같아. 와 진짜 하트가 엄청 많아. 하이 영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 리뷰왕 박성훈 할 때 영어가 있으면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야, 통역으로 한번 데려가. 아, 여기 통역 무슨 질문을 해주셨는데 초콜릿 칩 쿠키 5월 레드벨벳 쿠키? 저는 초코 쿠키 하겠습니다. 와 그 레드벨벳 맛 하면 나 그거 생각밖에 안 나. 오레오? 그거 그거 칙스? 그거 진짜 맛있는 거 칙스? 아니, 오레오지 오, 아 그 아이레도 있어 레드벨벳. 칙스 안 있어. 근데 그거 맛있던데. 그 되게 그 감기약 맛나. 그 십칩 맛나. 아 텐텐. 네. 텐텐. 아 텐텐. 행복했으면 좋겠어. 항상 쿠키만 걷자. 쿠키만 걷자. 쿠키요. 쿠키만 걷기로. 쿠키만 먹자. 쿠키만 걷자. 커피만 걷자. 쿠키만 먹으면은 그 영양 보충이 안 돼. 쿠키만 써야잖아. 아트 진짜 많다. 뭐 해바라기도 있어요. 선샤인. 요즘에 뭐예요? 뭐예요? 그렇게 맛있어요. 요즘 연습해요. 버클 연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버클 뭘 연습하는데요? 롤. 저 방송으로 로그인 하고 있는 거 진짜? 이거 말했다. 진짜요? 진짜 오늘 들어왔는데 요거만 보고 편집점. 와. 아니 근데 난 진짜 아. 난 농담 진짜 말했잖아. 로그인만 하려다가 하긴 내가 연습실 연습해야지 내가 로그인 했으면 진짜 그래서 제가 컸어요. 한번 할까 하고 한 번 했겠죠. 야 너도 둘이 영화 보고 있었잖아.
너도 둘이? 왜 반말해? 아니 나 야! 아니 우리 나 오늘 다 친구잖아. 아 그렇네. 우리 친구 뒤졌어? 니는 오늘 동원이 같이 봤잖아. 맞아 맞아.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 아니 뭐 솔직히 모여서... 재밌었지? 이게 스며들었어 딱 보다가. 맞아. 모여서 영화 재밌어. 보고 있어. 저는 근데 저 딱 오늘... 20분 봤어요. 20분. 20분만 봐도 에이 근데 다 녹음 아니 연습했었어. 기밍은 갑자기 내 인생인 거지. 왜 갑자기요? 너무 행복하신가? My life. 진짜 조금 너무 약간 행복하시면 좀 그러시네. 아 근데 케이크가 민트 초코 맛이 나고 먹어봐요. 몇 대 오! 맞은가요? 꼬맨 네? 4분 남았다. 4분 아 와우. 근데 이거 민트 초코 맛일까? 아니래요. 네. 2년 전은 어? 2년 전에는 저희 그라운드 숙소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케이크 먹었지? 아 기억이 안 나. 그때 그 뭐 둘이 뭐 그거 그거 비 맞으면서 뭐 맞아 그 레전드 짤 있잖아. 뭐예요? 짤이 뭐 있잖아. 아 우산 근데 나 그건 뭐 옛날 맞아. 근데 그때 이게 모자가 이상하게 되지. 왜? 아 근데 그때 또 말 이게 비하인드가 많은데 그때 안 좋았어 상황이. 그래서 이게 우산 그러니까 그 우산을 쓴 게 뭐지? 그라운드로 갔던 게 아니고 막 다른 데 막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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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끝나고 아니야 그거 왜냐면 차로 이동하고 그때 딴 데 갔어. 아니 전 다 무대 끝나고 발표 우리 근데 그러니까 무대 끝나고 그,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 있어. 그날 그 기자회견 뭐 처음 발표된 맞아. 제작 발표회 어, 제작 발표 맞다 그, 그때 제작 발표회 하고 무대 했는데 맞아 맞아. 그게 다 제 생일 때 있었던 일이었어. 그래서 아, 그때 저희 대표님이 또 오셔가지고 어, 생일 축하한다고. 오 진짜? 아 진짜? 네. 저희 빌리프레 대표님 이제 아, 네 태어 대표. 그건 진짜 난 여태까지 여태까지. 그때 그리고 이제 선우 모기한테 생일빵 이거 있었잖아. 아 또 하필이면 모기한테까지 생일 축하를 받아가지고 제가 총대 무대 할 때도 다리 땡고 있었거든요. 맞아. 거의 많은 일이 많은 일이 도라에몽 도라에몽 손 도라에몽 도라에몽 발이 그 편지 써줬는데 글씨 너무 더러워가지고 하나도 그 손 때문에 이거 아 맞다 지금 아직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 나 풀어도 돼요? 아 사진 찍어 올려 나중에 하지 마 가방 있는데 아 진짜 그거 왜 아직도 갖고 있어? 전 그때부터 이제 놀릴 생각으로 갖고 있어 진짜 어 우리 근데 아직 그걸 안 아니 나 시간 생일 되면은 이게 맞아 생일 아니야 생일 축하 불러주시라고 아 초 없나 없나 보네 초 이거 언제 지금 저 카운트다운 어떻게 어 카운트다운 2분 이거 근데 이거 라이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삼성은 거 초 있는데 그냥 보고 바뀌자마자 바뀌 이걸 뭐 그런 거 잠시만 나 그럼 몇 살 되는 거지 어 스무 살 아니지 19살 만 19살 내년 만 18 내년이 지나면 아 저 원래 정원이랑 동갑이었는데 아 했네 뭐 그렇게 되네 맞네 맞아요. 생일이 그렇네 원래 동갑인데 늙었네 현다 나도 맨날 12월생이어가지고 그러면 나이 나 그럼 나이 신경 뭐거든요 할아버지 자 여러분 오! 오! 와 장난 야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요 오케이 1분 남았어 오 1분 남았어 영상 찍어줄 거야 우리 되면은 바로 생일 축하 해주세요. 노래 딴딴딴딴딴딴딴 이미 저희가 그거 했죠 온라인 때 제가 사실 배경화면이 야 그래서 아주 좋으셔요 와 무겁다 근데 이거 그립 그립톡 오늘 얼굴에다가 할까요? 야 하지 마 아 야 하지 마 그거 해보고 싶은데 그거 나 해보고 하지 마 너 생일 때 너 생일 때 내가 해줄게 어 그 알아 그거 여러분 30초 오케이 렛츠고 얼마나 많아? 야, 20초. 달라. 어, 20초 뭐야? 아, 20.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응? 아, 그, 저 그거 오후?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그 비밀 정보. 아, 근데 진짜요? 저 오후에요, 오후. 이것만. 애프터눈. 난 뭐 몇 시에 태어났지? 아, 저도 몰라요. 저기. 아마 새벽에. 나도 새벽에. 난 저 12시 그분. 어, 빨리 이거. 아, 그거 왜 말해? 야! 오! 오! 와, 됐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 아 진짜 하지 말라. 아! 야, 야 태부 태부 쳐놨어.
야, 왜 앞에 미역을 지웠냐? 아니야, 볼에 닿아야지.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이야. 야! 형이 미했잖아. 아, 내 새우. 아, 내 새우. 어, 새우. 야, 와, 새우야. 아니, 물티슈, 물티슈. 있어, 물티슈. 물티슈 어디 갔어?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야, 너 생일 기대해라. 복사하는 거야. 아, 뭐야, 제이 형. 갑자기 제이 형 봉변 당했네. 가만히 가다가. 아 정말 생일 첫날부터 기분이 너무 좋네. 우리 머리에 묻었어. 우리 그 생일 축하해. 아, 귀걸이. 아카펠라 한번 부르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뭐야? 키 잡아주세요. 뭐 어떤 거? 생일 축하. 가관이다. 나 행복해. 나보다 행복해. 아 그날이셔 됐네. 노래 제대로 못 부르는 거. 원래 생일에 원래 이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선우야 생일 축하해. 와 어떻게 잘했어. 지금 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볼래? 아 진짜 웃겨. 그럼 캐치 타임 갈까요? 오 오케이. 아 네. 이거 안 닦아도 돼? 이거 그럼 니키가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추억이 이거 들래? 얘 네. 서우랑 서우. 서우. 어 뭐야? 저 이제 못 먹는다. 아 원래 근데 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야지 많이. 어, 오케이. Let's go. 네. 시작. 어떡하죠? 저 이거 컵 들고 할게요. 이 천막도 나왔으면 좋겠어. 선우가 많이 하는 표정. 너 거기 그냥 복서처럼 그냥 망토처럼 메고 있어. 이거 안 보여 그럼. 의미가 중요한 거지. 야, 아니. 오케이, let's go. 오이. 아주 챔피언 멜트를 하고 다니는 거 같다. 챔피언. 오케이, 쓰리. 그럼 저는 선우가 피치가 예쁘다. 오. 야. 그거 어디 어디 산 조지 산이 조지? 아 이거 그 비니어 조지 산. 조지. 예, 자승 비번님. 조지야 조지야. Let's go. 3, 2, 1. 3, 2, 1. 와 오늘 처음으로 조용했어. 오 진짜? 오늘 비, 비디오가 안 비었어. 와 진짜. 오늘 비 왔나? 오 오늘 비 왔어. 그치? 와 복숭아는 맞다. 오! 뭐 오늘 비. 나 오늘도 비 왔어. 생일 비 왔어. 네 그니까. 오늘 비 왔어. 아니 이제 아, 이제 생일이에요. 이제 그거 아세요? 아 그래. 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거. 스고리. 오 스고리.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제발. 아 이거 애니분들한테 말하고 싶어. 제가 오늘 위버스를 올렸어요. 위버스를 딱 제가 내일이면 날씨가 좋겠죠? 라고 올렸는데 제가 그 보컬 그 작업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맞아. 오늘 갑자기 네. 비가 왔어. 그래서 비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다 있나? 자 그럼 일기예보 한번 볼게요. 좋은 거예요? 일기예보. 일기예보. 근데 비가 오면 좋은 건가요? 아니. 아, 근데 상관없죠. 비가 오는 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러 이게 저의. 오. 맞아요. 마인드적인. 제가 듣기로 관점 관점. 제가 듣기로 결혼할 때 비 오면 좋다고 들었어. 오 진짜요? 어, 진짜요? 네. 진짜요? 어? 그럼 비 오는 날에 결혼하면 오늘 오전 오늘 새벽 1시에 비 올 확률이 30%고요. 2시에 30%고요. 3시에 30%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비 와 진짜? 오후 3시에 60%. 헐. 비 올 수도 어, 내일 진짜 그런데. 뭐야? 왜 뭐지? 네. 그러면 이렇게 여름이니까 NIFN으로서 첫 생일을 맞은 소감이 들려지는 NIFN 멤버 마지막. 이거 팝필터 이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와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 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보니까 엔진 분들이 이번에 딱 제 생일이라고 엄청 많은 어, 이벤트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셨더라고. 맞아요. 진짜 뉴욕 타임즈에도 걸리고 네, 막 버스도 진짜? 막 있고 이래 가지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런 생일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 어 되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야.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딱 1년 됐어요. 와, 그렇네요. 뭔가 NIFN 선우의 생일 기준으로 돌아가. 제가 딱 1년 전만 했어도 일단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상상은 못했고. 진짜 대박. 1년 전에 우리 다 같이 서가지고. 그리고 나 그때 약간 눈치 봐가지고.
아일랜드 스탠바이. 네, 근데 진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솔직히 엔진분들이 없었다면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1년간의 투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들어왔어. 인터뷰 하는데 들어줄까요? 아니. 그러면 마무리 이제 MC님이 해주세요. 오. 아 뭔가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무리가 아쉬워야지 다음에 또 채용. 아 저희 오. 그러면 그 드라마 공유라인. 이거 메타 한번 하나씩 들어주실래요? 여섯 개요? 여섯 개. 여섯 개인데 저 빼고. 그게 뭐예요? 메타 포켓몬이요. 뭔가 포켓몬이야. 치즈는 김상. 포켓몬 아니라고 했네. 포켓몬. 포켓몬 맞대. 포켓몬 맞대. 얘가 다 카피한대요. 카피. 네. 카피야. 이 친구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카피야. 제가 좋아하는 중에 하나. 오케이. 포켓몬 중에서 제일 사기 캐릭터. 하고 저는 케이크를 그래. 들고 오. 다 같이 앱치기면 좋네. 뭐 안녕 이런 거 할까요? 메타몬. 아 예스.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메타몽. 네. 메타몽 따라가요. 아 예. 예. 안녕. 바이바이.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바이바이. 즐겨요 오늘 하루. 예스.